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제품을 이제 오늘 사온 거그 소개해드릴 영상 있겠어요. 아, 어제 영상 찍어 올렸고, 예, 오늘 이제 어묵하고 이제 사와서 이제 떡은 이제 일요일날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 엄마가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뭐죠 이제 어묵을 사와가지고 지금 어쨌든 떡볶이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 엄마가 떡볶이를 하실 줄 아니까. 엄마 원래 가시는데 이제 설날이라고 이제 설날 다 되온다고 그래서 설날까지 쉬고 설날 지내고 가신대요. 그래서 오늘 엄마 쉬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묵 사와가지고 이제 그거 만들어주셨어요. 떡볶이 많이. 네, 어묵은 이제 지금 영상에는 지금 어묵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 1kg짜리 어제 1kg짜리 이제 오늘 이제 식자재마트 가가지고 어묵 1kg짜리 2,800원 주고 샀거든요. 양 엄청 많이 드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양 엄청 많더라고. 생각보다 2,800원에 1kg 거의 반이면 500g인데 500g에 1,400원이면 500g 1,400원에 양 중간 정도면 진짜 많이 10장 이상 드는 거면 예 진짜 많이 드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 어묵은 제가 따로 링크에다 올려놓을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예, 어묵은 따로 제가 링크에다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뭐좀 한다고 지금 이제 컴퓨터 잠깐 켜놨거든요. 네, 잠시 이거 좀 한다고 이제 컴퓨터는 아니고요 노트북 잠깐 켜놨습니다 지금 바 옆에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해드릴 거냐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거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일단 했어요 버터 갈릭 새우칩이라고 아무래도 버터 마늘 새우칩인가요 어쨌든 간에 마늘 어쨌든 간에 이거를 홈플러스에서 샀고요 동생이랑 같이 이거 1,000원 줬어요 뭐뭐 주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 갈릭 새우칩 새우칩인데 뭐뭐 들었나 보시면은 새우 크래커 뭐 타피오카 전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계란 소금 뭐 파믈레이유 향신료 뭐 버터 갈릭 시즈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었네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갈릭칩 같아요. 버터, 갈릭칩, 새우칩. 예, 네, 아무래도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버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버터 만드는 사람은 네, 그 군면제라고 했네. 뭐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군 면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군안 가려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 제과라는 데서 만든 거고요. 이제 PB 상품 좀 많이 만드는 회사죠 여기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일단 만든 거. 이것도 천 원, 이거 1,000원짜리고요. 양은 64g 정도 되는데 340칼로리. 밥한 공기 하고도 약간 살짝 반인가요? 2분의 반에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예. 그건 이거. 어쨌든 간에. 홈플러스에 산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보려고. 그리고, 이제 이거. 치킨 핫강정이라고. 강정맛. 달콤한 강정맛.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이게 84g짜리인데 390g 뭐, 정도 되네요. 어쨌든 간에. 얘가 좀, 봉지는 작은데 양은 좀 많이 드네. 얘보다는. 코스모 제가 이것도 코스모 제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좀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세요? 뭐 어느 정도는 보이네요.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1,000원짜리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한번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건 아닌데 몇년 전에 아무래도 한 5년 넘었나요? 4년인가? 어쨌거나 좀 넘은 것 같아요. 많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예. 그래가 그때 있었는데 이게 그게 돼가지고 그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번 먹어볼래요. 이것도 산 거예요. 먹어보려고 산 거예요, 동생. 이것도 1,000원짜리고요. 이것도 홈플러스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맛보면 코스라는 이거 살라미 스틱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0원짜리인데 저 아직 안 먹어봤는데 동생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서 한번 산 건데 네, 살라미 스틱이라고 70g이네요. 얘는 348칼로리. 이것도 밥한 공기 하고 3분의 1 정도인가요? 뭐 어쨌거나 아마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뭐뭐 들었나 한번 볼까요? 콩그리스 아마 옥수수 이런 거 들었나 봐요. 콘스니까 옥수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 아니, 처음 먹어보는데 맛 있겠죠? 아무래도 아직 먹어본 적은 아닌데 아니, 먹어본 건 아닌데. 예, 아무래도. 먹어본 건 아닌데, 괜찮겠죠? 한번 먹어보려고. 이것도 1,000원짜리고요. 홈플러스에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콘스 코스에 오징어 마요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1,000원짜리고요. 이제, 뭐뭐 들었나 볼까요?
옥수수, 오징어, 뭐, 어째까, 추추, 뭐, 0.0에. 0, 오징어, 농축액 70% 국산이네요. 근데 좀 저렴한 건가? 그렇지, 뭐. 오징어 좀 많이 드네요. 이거는 366칼로리. 아까 이것보다는 조금, 이제, 아까 전에 살라미 스틱이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예, 맞네요, 살짝. 348이니까 얘보다는 아마, 예, 한16 정도? 예. 16까지는 아니고, 10, 18 정도, 예, 18 정도, 예, 맞네요, 칼로리가. 어쨌든 간에, 이것도 1,000원짜리예요. 이것도 홈플러스에 샀고요, 1,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자 4,000원치, 그리고 딸기파이. 이거는 크라운제가 딸기파이고, 10개 드는 거. 이것도 1,000원짜리입니다. 하나당 100원인가요? 여기 보면은, 뭐뭐 들었나. 보이네요. 제 핸드폰에 뭐좀 날라와서, 알람 온 거예요. 신경 쓰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람 온 거라, 이제, 알람 커피는, 제 핸드폰에 알람 커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온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여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엉뚱한데 제가 해버렸네요. 밀가루, 밀 설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 뭐 분말 들어가고 코코아 분말 들어가고 합성용 바닐 합성용 들어가고 거의 다 들어가네. 안 들어가는 게 없네요. 여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드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거 몇번 먹어봤었는데 저도 그때도 1,000원 주고 사가지고 몇번 많이 먹어봤어요. 그 저희 엄마가 사다 드리고요. 저희 엄마도 저녁 이제 이게 1,000원짜리니까 예 사다 해가지고 좀 사다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사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좀 한다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뭐좀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네, 뭐좀 지금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지금 뭐좀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을 거고요. 이제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찍을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빠이.